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각 잡고 만날 게 좀 이상하네요. 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별명이라는 키워드에 이렇게 저희가 자유롭게 말하면 되는 것 같은데. 별명? 네. 자, 말 준비했어요. 네, 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멤버들 이름 하나씩 지어주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요시노리 이제 한국 이름이 방정이죠? 네. 원래 전기가 다 떨어지거나 그래서 방전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방전되지 말라고 피카츄 하겠습니다. 자, 피카츄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네. 한 번 마셔볼게요. 네, 한 번만 마셔볼게요. 좀 속이 타죠? 네. 네, 현석이 해주세요. 아, 현석이 형. 피카츄 귀엽잖아요. 그죠? 네, 현석이 형은 축구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래퍼 잘하고 그러니까 최강. 아, 최강. 가장 강력하니까 최강. 이제 현석이 형은 최강이다. 최강. 아사히 형. 사하라 사막에 있는 로봇 같은 느낌. 그 사하라 사막이? 사하라 사막 조용한데 로봇은 삐삐 이러거든.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도영이죠? 도영이요. 도영이는 귀여운 거 하죠. 그거 뭐예요? 영화에 나오는 그 네 글자 영화, 동물 나오는 영화. 아, 주토피아. 안 봤어. 아, 주토피아. 맞아요. 거기 나오는 토끼 나오죠, 거기. 네. 주디. 주디. 도디. 주디. 도디. 주디. 주디라 하죠. 주디. 네. 주디. 네, 주디. 주디. 준경. 네. 준경이 요즘에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네. 케이준 치킨. 네. 케이준 치킨. 아, 좋네요. 케이준 치킨. 아, 깜짝 놀랐다. 뭔 소린가 해가지고. 아, 케이준? 예담씨. 예담이 형. 예담이 형 지어준다면? 방아캐비. 저 웃기려고 아, 진짜 아니에요. 방아깨비? 방아깨비. 예담이 형이 다리 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 그것 때문에 축구도 진짜 잘하고. 아, 그래. 달리기도 폼이 달라요. 아. 그러면? 다음은 누구죠? 루토 형. 루토. 잘 봤어요, 루토 형은. 루토는 한국어로 온두예요, 온두. 온수매트. 아니, 온실가스. 온수매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온수매트를 좋아했어요. 네. 저 봤을 때 루토 형도 좋아해요, 이거는. 아, 좋아하죠. 어, 루토 형은 제가 하나 사줄까. 아, 아, 그럼 아. 저는 다음이 누구죠? 나시오네요. 네, 그럼요. 마시오가 이제 타카타 마시오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한국말로 뜻풀이해 보면은 진사범 씨 본명이. 진짜요? 한국 이름이 진사범 씨. 진사범. 제 여기가 이제 윤재혁이잖아요. 그죠? 윤재혁. 항상 어디서든지 어느 물이 빛이 났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윤기 하겠습니다. 윤기 있게 살라고 이제. 와, 나 형한테 많이 배워야겠구나 이게. 아, 그쵸. 이제 다음은 누구죠? 정우죠. 정우 형. JW잖아요? 네. 근데 정우 형은 이제 노래하는 게 천둥만들고 하시는 듯이 빵빵 약간 고음도 천둥처럼 빵. 그래서 제우스. 아, 제우스 좋은데요? 그죠? 진짜 좋은데요? 진짜 천둥의 신. 진짜 좋은데요? 좋죠. 다음 누구예요? 정원이죠. 아, 정원이요? 네. 한 명 더 있지 않나요, 저희 팀은? 네, 지훈이 형. 아, 맞네. 나구나. 네. 그게 그럼 서로 마지막으로 딱 별명 한번 지어줄까요? 제가 제일 지겠습니다. 먼저 지어줄게요. 네.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훈이 형은 약간 짱구는 못 말려요. 흥이가 약간 짱구는 못 말려요. 흥이가 약간 좀 흥이. 근데 그것도 불렸었어요, 이렇게. 아, 네. 흥이. 아. 흥이 좋은데요? 좋아요? 네, 저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럼 좀 감사하죠. 그럼 이제 제가 정한 씨 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 정한이, 아. 아! 정한씨가 원래 처음 봤을 때 이만했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진짜로. 아, 아직도 기억나는데. 기억나죠? 아, 기억나죠? 처음 봤을 때 저희끼리. 아, 제가 손 이렇게 잡고 막. 어, 그죠? 어. 그때 손도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좀 성장이 좀 과하죠? 손도 네. 크고,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란종이죠? 황소개구리였대요. 잠깐. 개구리잖아요. 양서류. 귀엽잖아요. 황소개구리. 그래도 별명 지어준 소감 어때요? 새로운 경험이었죠. 저는 별명을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추후에 좋은 생각 나시면은 연락처 적어드릴 테니까 그걸로 연락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